어젯밤 부산의 한 선박 자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 뒤편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불길과 연기가 건물 외벽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부산 사하구의 선박 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공장 외벽과 배관 밸브 등 내부 기자재들이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공장 뒤편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2층짜리 자동차 수리점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1층 대부분과 냉장고 등 내부 집기류가 불에 타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 당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선 트레일러가 차로를 변경하다 앞서 가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앞쪽에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34살 우모 씨와 우 씨의 2살, 7달 된 두 자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